보여서 그래. 아니요, 조금만. 안녕하세요. 나도 집에 만들어놨다 저거. 김밥 요리 때 먹으니까 맛있더라. 이게 무슨 꽃인데? 아빠 라 라궁방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. 그 부인 캠퍼스 앞에 있다. 내가 한번 봤다. 그거 먹고 싶어나? 내가 그거 먹고 나왔는데 나 내면 안 맞더라. 뭐 먹었네? 마라샹궈하고 아니 거기 마라탕이 있던 것 같대. 마라탕도 먹었고 꿔바로도 먹었는데 마라샹궈는 내 입에 안 맞아서 그렇지.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겠더라. 친구들 마라샹궈 진짜 맛있다던데. 그래. 마라탕은 조금 마라샹궈보다 조금 약하더라. 마라샹궈는 그냥 일반 아빠 보통 2단계 먹었나? 안 매운 거. 아, 그 2단계 먹어야 돼 무조건. 그게 진짜. 근데 완전 짠. 지 마세요. 아, 맞네. 자, 그래도 이거 빨리 엄마 아빠가 먹고 여기로 덜어 먹어. 뭐 왜? 김이 얼굴에 김이 올라오면 안 돼. 말하지 마. 말하면 컷컷 해야 돼. 뭘? 얘 그거를 찍혀줘야지. 언니 말했는데 나 올렸는데 아빠. 진짜? 어. 그거 한 거. 내 허락도 안 받고. 얘 말아. 안 올렸다. 무슨 그래 무슨 소린데? 네, 만두국 먹고 있대. 그래서 나왔더라. 수수. 아무튼 이건 좀 나이가 또 아 뭐가 됐든 그거 이거는 그릇도 있지 남자들 뭐 어째서 이거나 그래도 태훈이 연예인 될 수도 있다 건들지 마라 연예인 뭐 하면 되나 어 이것도 컷컷 아빠 듣고 있지 나는 해도 된다 생각한다 안 된다 그만 말해 나 태훈이가 싫어한다 아니 태훈이가 싫어한다 엄마 그래 싫어하나가 저하고 막 이불로 그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가 싫겠다 야 그 시끄러면 안 된다 사각사각사각 눈밭에 어? 아마 그럴 필요 걸을 때 걸음 걸을 때 소리 있다 이가 사각사각사각 날 것 같아 나는 하기 걸릴까봐 무서워. 근데 왜 시켰는데 그럼 김치국수 먹지?
많이 많이 하니까 사회가 들더라. 그냥 짜게 먹으면 안 돼. 그 김치 먹으면 돼. 아빠 나는 어린데 벌써부터 살에 걸리면 어떻게 해? 나 요즘 매번 밥 먹을 때 그래. 성격이 급한 거지. 전 잘 몰라. 난 거의 매일 살에 걸렸는데. 천천히 먹어. 거의 기관으로 음식 넘어가면 폐렴된다. 흡입수 폐렴돼가지고 죽는다. 잘 안 나토리 힘들다. 그래. 그래서 재채기가 나온다 이거. 그 토해라고 맞지? 인간의 몸은 그렇게 대단한 거다. 그래 흔들지 마. 흔들지 마라. 흔들지 마. 아빠 싫어한다. 안 된다. 거의 흔든다 이거. 됐다 또 가라. 야 닦고 물잔 두고. 야 물 갖고 올게. 물 갖고 올게. 시원한 거야. 저때 병원에서 육개장 먹을 때 그랬어. 근데 어떻게 하지? 벌써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? 가면 네가 견딜 수가 없다. 해 먹어. 그래서 아픈 거 아니야? 해 뭐가 들어가니까 숨 쉰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. 아빠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몸에 병이 많을 것 같아서. 캐캐한다 이거 사람이 토해내려고. 그냥 누나는 거죠. 나는 배추 좋아하지, 열무 안 좋아하지. 매니저가 배추를 좋아한대. 좀 마르면 별로야. 그래서 열무를 다 빼가려고. 우리 열무를 좋아하거든, 그죠? 난 둘 다 좋아한다. 맨날 나 열무. 열무를 왜 싫어해? 그러니까. 열무마다 다 틀릴 겁니다. 사한 게 뭐 맛있나? 아니 여기가 맛있는 거 알지? 여기가 최고다. 식물 같은 걸 식물 먹는 느낌이야. 맛있네. 맛있대. 네가 올 때마다 느낀 거잖아. 근데 엄마가 이렇게. 웃음이를 포장해서 지어주고 나도 입맛이 안 나도 입맛이 안 나도 냉장고가 다르다 이거. 나 고향에 가서 맛있던데. 그러니까 맛이 다르다. 식신이다 이거. 아빠의 뇌 그거. 아, 입맛 없다. 별로 안 고픈데? 이래. 근데 딱 먹기 싫어. 아, 근데 아빠가 원래 그렇대. 뭐, 그거, 입맛 없는데도 먹으면 맛있어진대. 신비로운 맛이지. 맞나? 난 늘 입맛이 있다. 나는 요즘 늘 입맛이 있다. 여기 중요하네. 김을 안 쓰려고. 대사하다. 나 그냥 먹었음. 그래서 짝짝이 됐나봐. 코코, 아빠. 그거랑 상관없지 않나? 왜냐면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. 코코. 너무 찬다, 대부분. 일로 와야 될 것 같아. 저랑 일어나. 빨리 와. 일어나, 빨리. 대부분이 찬다. 맛있네. 혹시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가? 늦은, 이제는 원래 늦은 점심 먹어. 자기 집에 가서 이른 아침 먹든가. 늦게 일어났어. 어? 흔들립니다. 매니저로서 좋은 겁니다. 내가 매니저다. 그럼 난 뭔데? 서버가. 나 서버입니다. 싹둥이, 싹둥이. 스즈메 팀이다. 정 PD. 아, 응. 피디 아빠지. 아빠가 다 먹는다. 정 PD다, 정 PD. 왜? 아, 한다. 엄마는 스즈메 팀이다. 스즈메 팀. 스타일리스트. 아니다. 스즈메 맞대. 드레스, 메이크업. 무슨? 연예인들 입는 거. 코디. 코디다, 코디. 응, 그걸 요즘은 이렇게 다들 대상 받으면 우리 스즈메 팀 이렇게 하고.
원래 아이돌 팬들 있었었는데. 아니다. 우리 사실 이거 드디어 아빠 혼자서 DJ 하는 거. 코코. 아이돌 있었다고 하면 안 돼. 어제 토요일 갔나? 아 그거 웨딩. 웨딩 플래너? 어 웨딩하면 스튜디오 드레스메이커. 어 우리 했다 그자. 아 웨딩 갈 때 해주는 그 사람들. 엄마도 스드메 엄마는 아빠 옷 골라주고 머리 사주고 하니까. 나 옷 안 골라주는데 자기가 다 고르는데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나는 아니,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는 드시는 거 뭐였지? 엄마는 그거다. 대표님이다. 그래 대표다. 대표님이다. 돈 다 되잖아. 주 비똥. 킴스 대표. 아 비똥 대표. 주 비똥 마세요. 이거 자꾸 주제야 그렇지. 알아. 주제 안 주면 되잖아. 내가 잡을게 이거잖아. 얘 뭐야? 그래 내가 아까 좀 들어본 거야. 얘 뭐야? 말단 직원이야? 어. 얘 뭐야? 나 인턴임? 어 인턴임. 제일 인턴. 고통 받고 제일 힘들고 어. 제일 힘없는 어, 인턴. 열정 페인. 스텝이다. 그래. 걸루다 걸루. 강호 히어로는 비똥이가 비똥이 어. 바지 사장 아이가 이런 밥 빌려주고 바지 사장 너무 웃기다 자기가 지금 개그야 자기가 너무 웃기니까 바지 사장 뮤직비디오 옛날 국어 서사책에서 말해. 아, 근데 요즘 많이 나온다. 20대가 일한다고 바지 사장 그런 말 탄다. 사기다네. 대박. 그게 당하는 기라.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라. 미안하다. 아, 엄마가 아니? 밖에 앉아 잘못 있다. 아빠 그거 안 하. 현윤이도 비염이래. 야, 비염 없는 사람이 어딨노? 그러니까 그렇지. 내가 비염이라서 말했는데 자기도 비염이야. 누나도 비염이야. 어, 나 비염이. 와, 16년 만에 처음. 누나는 혈관 운동성 비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 다음 거 봤고요. 전문 영어 쓰지 마세요. 콜라할로 맞지 아빠? 이상한 거 먹으면 매운 거 따뜻한 거 먹으면 나오는 음식 먹으면 콧물 나는 거 그건 나도 그런데. 아니 난 차가운 거 먹어도 돼. 아니 그냥 온갖 거 다 나. 언니도 비염이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콧물이 나오는 거. 근데 아빠. 아빠. 나는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뿅뿅뿅 있는 게 이해가 됐거든. 근데 얘는 왜 뿅뿅뿅이야? 먹고 이거 알겠네. 예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아니. 그러면 말해 알았지? 너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보호해 주는 거야. 나는 보호해 주는 거야. 나는 보호해 주는 거야.